개띠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오래 기다리셨죠, 개띠분들.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돼지띠분들이 더 기다리신다는 거. 조만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개띠라고 생각하면 저도 애완견을 기르다 보니 네, 우리 애기들이 저희한테 사랑을 주기 때문에 우리 애완견들을 정말 사랑해 주시고 어릴 때 새끼 때 이쁘다고 커서 병이 들거나 아프다고 절대 버리지 마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죄송합니다. 개띠분들하고 연결돼서 그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오해는 마세요. 자, 올해 하반기에 개띠의 10월달, 11월달, 12월달의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94년생 27살 갑술생의 10월달, 11월달, 12월달 운세입니다. 10월의 운세입니다. 부부의 인연이 끊어질 운이래요. 성급이 결정함을 금물이고 남의 조언을 좀 들어주세요. 원래 이분들이 귀가 얇아요. 근데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타고난 재능과 지혜로서 이 난국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1월의 운세입니다. 운세는 선흥흑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 끝이 안 좋아서 용두사미처럼 잘못될 수 있으니까 처음이 좋다고 끝이 계속 좋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도 끈기 있게 호사 담아 좋은 일은 막아끼니까 조언도 들어가며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을 중심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모두 순탄하게 매사에 풀리는 운이래요. 내가 노력 여하에 따라 조금 조금씩 성공 과도를 건널 수 있는 거고요. 치밀한 계획과 사전 준비를 주도 면밀하게 하다 보면 후일에 좋은 광명을 얻을 수 있대요. 12월의 운세입니다. 재물과 기쁜 일이 함께 온대요. 투자나 창업에도 좋은 시기고요.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도 좋은 시기, 명성을 날리는 운이래요. 그러면 좋겠죠. 혼인에 경사질 일도 있을 거니까 12월 운세 자체는 사실 좋은 운세 같아요. 82년 39살 임술생 개띠의 10월달, 11월, 12월의 운세입니다. 10월의 운세입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기나 배신도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동업이나 사업에 확장은 불리합니다. 이 시기는 기흉, 극과 극일 수가 있으니까 도난, 화재, 교통사고 모든 거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성은 남성, 남성은 여성으로부터 조심조심. 결국은 39살 임술생은 10월달은 정말 돌다리를 두들겨 가라는 운세입니다. 네. 11월의 운세입니다. 사업이 순탄하지 않고 행운이 따르지 않는데요. 이런 때는 저희 같은 제자를 꼭 찾으세요. 그러면 조금 힘든 것도 솜방망이로 맞듯이 유비무환입니다. 돌다리를 두들겨 갔으면 좋겠고요. 합자나 동업에 좋은 시기 또는 타인의 손실로 인해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운이기도 했고요. 예술 방면이 이런 분들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명성도 얻을 수 있고 이때는 재물도 얻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11월 달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편안하다. 시험운도 있고 승진운도 있대요. 12월의 운세입니다. 창작이나 예술계통에 있는 분들은 인기가도를 거놓을 수가 있고 성공가도를 거놓을 수가 있고요. 남자는 여색을 조심, 여자는 남자를 조심해야지 낭패수가 없고요. 매사가 처음에는 순탄한 듯 보이나 가면 갈수록 결과물이 안 좋으니까 만족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시다 보면 성공할 수 있는 운이랍니다. 70년생 51살 경술생의 10월달, 11월달, 12월달의 운세입니다. 10월의 운세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큰 이득을 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매매운이 좋다는 거고요. 매사가 풍족하고 편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운이래요. 배우자의 운도 좋고요. 이성을 만날 운도 좋고요. 또는 훌륭한 자녀를 두는 운세도 있고요.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금전거래를 조심하고 이성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11월의 운세입니다. 막힌 운이 뚫린답니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하라는 거고요. 직장은 영전, 승진도 할 수 있고요. 오, 남자는 이성을 만나는 시기도 좋고요. 아름다운 여성을 만날 수 있는 시기랍니다. 12월의 운세입니다. 주위의 사람으로부터 서서히 풀리는 운세이니 동분서주 바쁘니까 아무래도 건강에 신경을 못 쓰겠죠.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동업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동업 재물과 여자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때는 조금 돈이 나갈 수 있으니까 돈을 좀 지키셔야 되고 다른 사람 실패는 나의 이득도 온대요. 그러면 그렇게 과히 좋은 쾌는 아닌 것 같아요. 12월은 조금 매사에 조심조심 하는 운세입니다. 58년 63살 무술생, 소위 말하는
58년 개띠의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의 운세입니다. 크게 이루고 크게 나가랍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바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 정도의 58년 개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시기에 성공 과정을 건너신 분들이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금전은 금물, 여자도 좀 조심, 사업은 번창하실 겁니다. 10월의 운세 자체는 금전문은 열려 있습니다. 11월의 운세입니다.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남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금전 문제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가셔야 돼요. 이런 때는 저희 같은 무속인도 필요합니다. 예술이나 기술 방면에 종사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운은 괜찮답니다. 12월의 운세입니다. 하루가 좋으면 하루가 안 좋을 수준이니 일회일비, 시비가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전운이 좋다 보면 또 금전도 까먹을 운이니까 금전에는 조금 조심하시고 가정에 판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운세니까 언행 또는 말투를 조심하시고 자녀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분이 뭐 이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조금 가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시고 자손으로 인해서 금전도 나갈 수 있으니까 금전을 좀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힘차게 개띠의 운세를 봤고요. 그래도 개띠는 보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저도 개띠를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오로라 공주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개띠 여러분들 화이팅!